전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. 제가 범인일 리도 없고 범인이 바뀔 수도 없습니다. 형사님, 방금 못 들으셨습니까? 뭘요? 비명 소리요. 아니요,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. 정말 못 들으셨습니까? 형사님, 왜 그래요? 형사님, 괜찮아요? 형사님! 여보세요? 진겸아, 진겸아. 어떻게 된 거야? 모르겠어요. 밤새 환청에 시달리다가 방금 잠들었어요. 환청 아니야. 다른 차원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. 다른 차원의 소리가 뭐예요?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. 진겸이는 여기 오면 안 됐어. 시간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. 워머를 통과할 때마다 진겸이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야. 그래서 고등학생 아드님한테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? 시간의 문을 연 죄값으로 그녀는 아들 손에 숨을 거두리라. 맞죠, 마지막 장? 마지막 장에 나오는 아들이 형사님이에요? 네가 오해하는 거야. 진겸이랑 관련 없어. 그럼 왜 형사님한테 돌아가라고 하셨어요?